우리나라 스타 연예인들이 전쟁과 굶주림에 힘겨워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찾았습니다. 그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시죠. 위재천 기자입니다. 영양결핍이 부른 죽음의 종양. 피부는 썩어 들어가지만 밝은 미소를 지는 어린이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. 지뢰사고로 발목을 잃어 서 있기조차 힘든 13살의 소녀. 수천 명의 전쟁고아들은 이처럼 생존을 위해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비행기를 한 10시간만 타고 가면 이게 정말 지옥 같은 곳이 있다라는 거지. 너무 실감이 안 나죠. 하루 500원이 없어 악취가 풍기는 진흙물로 허기를 달래고 섭씨 50도 이상 달구어진 광산지대에서 맨발로 일해야 합니다. 지난 2010년부터 제작된 희망로드 대장정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1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이는 등 뜨거운 호응을 일으켰습니다. 스타 연예인들의 눈에 비친 지구촌의 슬픈 현실, 그리고 나눔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담은 희망로드 대장정은 이번 주말부터 시청자들과 만나게 됩니다.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.